이번에는 리스판시브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가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위드스가 100%, 헤이트가 오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리스판시브가 됩니다, 그죠? 원래 이미지 자체는 460 그리고 높이가 345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면을 크기를 스크린 크기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max width 100% height auto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없네요. 어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니까 max width예요. 그냥 width가 아니라 max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max가 붙게 있으면 이 그림의 원래 크기인 또460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키우면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안 커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게 이 맥스 위드스 간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웹페이지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입니다. 웹페이지 요소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거죠. 이전에 봤던 겁니다. 요 형태에서 자, 각각의 위치에 사이즈가 따라질 때마다 자기도 이렇게 이미지 크기도 자동으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는 방식이 그냥 이미지에서 위드 스펙 퍼센트 헤이트 오토 만나준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하죠.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볼까요? 요거는 보니까 그렇죠. 이 박스 내에서만 빨간색 박스 보드 내에서만 크기가 조절되고 보드를 벗어나진 않죠. 이거는 이제 div를 이게 두고 있는 거예요. div에서 div에다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 div에 주어진 width와 height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항상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뭐 같은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얘가 늘어나고 이렇게 압축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width 주고 height 400px, height를 고정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는 400px의 높이를 가져야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위더스는 100%니까 위더스가 탄력적으로 리스판시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형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박스 크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뭐예요? 이미지 자체가 확대되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위더스 100% 400px 마찬가지 점자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어주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라고 하는 걸 넣어줬죠. 이전에 있는 것들 보면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100%를 줬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그렇지 않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로 줬을 때는 이런 형식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얘는 또 어떤 건가 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화면이 작아지면 그림이 바뀌어버리죠. 다른 그림으로. 그것은 우리가 미디어로 처리하는 거죠. Add Media Decorator로 해서 Min Width 400px 400px 이상일 때는 요게 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거 요게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400px보다 작을 경우 폭이 작을 경우에는 요 녀석 클 경우에는 요 녀석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얘는 이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뭐 리핏, 노 리핏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조차도 미디어도 아예 빼버릴까요? 미디어도 빼버리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타났죠. 이것보다는 여기 낫겠네요.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데 안 나타나고 있죠. 현재 보시면 이게 좀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었을 때 이때는 리사이즈를 하면 작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얘는 안 나타나네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얘랑 얘의 코드 내용이 크게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없는데도 어디가 다르냐니까 이게 달라요. 디바이스 위드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웹 브라우저가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 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종류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고정시켜버리게 됩니다. 지금 데스크탑으로 접속하고 있으니까 얘로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작아지더라도 여전히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있는 것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냥 min width예요. min width니까 얘는 디바이스에 특정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든 뭐든 간에 화면이 커지면은 그게 맞춰서 큰 사진을, 작아지면은 작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요 min width가 하는 역할이고, 디바이스를 특정하는 것은 거기다 디바이스만 가운데 집어넣어주면 됩니다.